안녕하십니까. 메디컬 포커스 진행을 맡은 외과의사 김동헌입니다.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간호법 제정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는데요. 그간 여러 차례 간호법 제정이 추진됐지만 정치권의 합의 불발로 의료 관련 단체의 대립으로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과연 협치를 이룰 수 있을지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출연해 주실 출연자분들을 소개합니다. 시민단체 대표. 반갑습니다.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나온 임종수라고 합니다. 예, 간호사를 대표해서 우리 주연이. 안녕하세요. 38년차 간호사 주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매번 무산됐던 간호법이 이제 22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각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예. 21대 때도 간호법 제정이 추진됐고요. 그 이제 대통령의 제2 요구권 때문에 무산이 됐는데 비록 지각 개원은 했지만 22대 개원되자마자 여야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는 제정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전공의 사직,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분들이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장 지금 그분들의 공백을 메우려면은 피해 간호사들이 그 업무를 대신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선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그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히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거고 지난번 대통령께서 이 제의 요구를 하게 된 것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법안이라 한 것도 굉장히 좀 문제 빌미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충분히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간호사들의 오랜 숙언이었던 간호법이 제정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 21대는 국회에서 되었다가 대통령 거부권으로 굉장히 많은 간호사들이 울었습니다. 저희가 간호사 100년을 맞이하여 저희가 굉장히 기대했던 간호법이었습니다. 근데 무산되면서 실망도 컸지만 이번 의료 사태를 맞이하면서 저희 간호사가 더욱더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걸 인지되면서 이번 22대에서 간호사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있습니다. 여야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시민단체에서까지 이렇게 도와주시니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쉽게 말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죠?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발의됐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혹시 뭐 우리 주연희 선생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의료법 안에 저희 간호사, 의사, 약사 여러 가지 진료 지원을 하는 의료기사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 저희만 단독으로 보내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라는 것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거를 감안을 하면서도 기다렸고 또 지금은 그런 거를 다 이해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질 높은 간호를 위해서 다시 한번 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잘 넘어간다면 모든 게 거부권 행사도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우리 임정수 대표님. 예.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여야가 동시에 간호법 제정을 발의하게 된 데는 각각의 조금은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 여당에서는 당장에 이제 전공의 대학병원의 전공의 공백이 현실화되어 버렸고요. 그래서 이를 대신할 이제 피해 간호사들에 대한 제도화 문제가 절실하고
야당에서 물론 그런 문제도 뭐 야당도 똑같이 인정하는 부분이고 야당은 조금 다른 게 이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그리고 뭐 이번 기회에 그 분명한 그 업무 조정 지금 현재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라는 게 의사 진료 보조 뭐 이렇게 한 여섯 글자로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좀더 그거를 간호법에 다 포괄적으로 담아가지고 좀더 이제 간호사들이 독립된 의료인으로서 물론 뭐 개원하는 그리가 멉니다만은 독립된 의료인으로서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당 쪽은. 그래서 이번 간호법이 뭐 지난번에 거부권도 행사가 됐습니다만은 뭐 지난번하고 차이가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의료법 안에 있는 것 중에 간호사법은 간호사 관련된 거는 상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 규정도 명확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 간호사의 법적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간호법은 간호사 등에 대한 법률이나 간호법 자체의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와 관련된 거를 분리해서 가져왔고요. 그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근무 환경 처우 개선이 좀 중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간호사들이 할수 있는 업무, 그리고 면허와 자격이라든지 그런 권리나 책임과 의무 같은 거를 구분을 좀 많이 해주기를 바랐었고, 또 간호사 양성을 하면서 또 부족했던 간호사 수급이나 또 장기로 일때 했을 때에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 그로 인해서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간호를 하면서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할수 있게끔, 그래서 국민 건강을 갖다가 정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되기 위한 간호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민단체 대표로 나오신 임종수 대표님은 뭐 어떤 저는 뭐 구체적으로 그 법안은 알지는 못하지만은 일단 이번에 그 여당 쪽에서 아마 담으려고 하는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피해 간호사의 업무 조정 그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사안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그 전공의 파동 때 간호사 단체에서 제안 그 지금 자기들이 이제 의사 업무인데 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게한300뭐 수십까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이거는 의사의 영역이고 이것은 뭐 간호사들이 할수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걸 담아내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저희는 알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저희 또 이제 소비자를 대표를 하니까 이전에 이제 그 전공의 선생님들은 의사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비록 전문의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의사들이 똑같은 업무를 해도 의사가 했을 때하고 간호사가 했을 때하고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그 불만을 나타내는 거는 훨씬 더 의사들이 했을 때보다 간호사가 했을 때 불만을 제기할 확률이 높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 부분 이런 부분을 또 명확하게 간호법에 좀 적시가 될지 아니면 그 하위 법령에 제기 뭐 이렇게 제시가 될지 그런 부분은 좀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뭐 간호사 처우 개선 이런 부분은 이제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또 재정하는 과정에 그런 그런 병원 단체 이런 데서 나름대로 의견 개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의정 갈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좀 슬기롭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현희 선생님은 같은 간호사 입장에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겠어요. 저희가 그 지금 간호협회 100주년이고 부산 간호사만 해도 60주년인데, 간호사에 대한 법의 보호 체계가 구체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간호사가 기대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될수 있다면 간호사가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간호를 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국민 건강이나 이런 것들, 간호 질 향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에서 굉장히 저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발의된 간호법안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 차도 있습니다. 그죠? 문제가 된 조항은 투약 부분이 있었죠. 이 투약 부분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 직종에 뭐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약 부분이라는 거 그냥 뭐저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약을 좀 이렇게 뭐 환자들한테 약을 갖다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지금까지 이제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저도 뭐몇 번은 입원을 해봤는데 그 의사가 처방한 그 약을 다 이렇게 간호사들이 갖다 주고 때로는 뭐 주사 처방도 하고 이 내복약 같은 건 직접 갖다 주고 저희가 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약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대한 것도 간호사에게 그동안에 허용되어 있지 않는 행위였는지는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약사와 간호사 사이에 또 물론 의사도 관계가 됩니다만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의약분업 등등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약을 조제 투약하는 행위도 의료의 한 네,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제가 의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 약을 뭐 매약 행위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일종의 그 환자 진료를 위해서 약을 이제 환자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분배해 드리고 나눠 드리고 배급해 드리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약사가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느냐 실제로. 그래서 혹시 뭐 주현 선생님 하실 말이 있습니까? 저는 아마 약사의 법에도 없는 투약이라는 게 명칭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된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진료를 의사가 하시고 약을 조제를 약사님이 하시고 저희가 투약을 하는 거는 전달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사회에서 보건진료소나 진료원에서는 의사선생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진료 면 단위에서는 간호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주는 약들이 조제와 일반 약이 다른데 제품화된 일반 약을 주는 거를 이 투약의 의미를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여당에 있는 국민의힘의 김미애 그 의원님처럼 현장에서 임의로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의사 지도하에 처방되고 조제된 약을 단순히 투약하는 개념이고 간호법안에 투약의 정의 개념을 넣어도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투약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서 그 만일 저 투약이라는 문제가 저 부분은 이제 결국은 소비자에 대한 뭐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들 때문에 아마 논란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도 이제 보건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의사 근무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간호사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뭐 이렇게 소화제라든지 기타 등등 뭐 두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간호사가 알아서 처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도 무이촌 지역에서 그 보건진료소 같은 데서 이제 간호사가 나름대로 이렇게 조제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뭐 소화액이라든지 뭐 두통약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이제 처방을 하고 간호법의 명문화하는 수준이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일반 그 상식선에서 판단이 돼야 되고. 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 각종 뭐 관련 단체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요런 거는 뭐 간호사가 하기는 뭐안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나중에 시행 규칙에 충분히 반영을 할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습니다만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냐 하는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숫자가 적은 직역, 그러니까 소수 직역 측에서 반대하는 무슨 이런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가요? 이 법이 여의하가 이번에 간호법 관련해 가지고 발의한 걸 보니 법안 발의를 한 법안 이름을 보니까 여당은 간호사 등에 관한 뭐 법률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야당은 간호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도 그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제 간호사 등이라 하면은 간호조무사 영역도 들어가고 아니면은 뭐이또 간호사 외에 뭐
병원에서 뭐이 임상병 의사라든지 간호사정에 관한 법률인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어차피 그큰 테두리에서 간호 영역이라고 보면은 똑같은 이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호법. 아니,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들어가 있고 전문 간호사 넓게는 대표님 말씀하신 그 요양보호사도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의료법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만 간호 직역만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예. 저희는 이제 보건의료원 전체가 면허나 자격제도로 있는 것 때문에 그 자체가 또 혼선이 아니겠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저희 의료법 안에 진짜 의사, 간호사, 치과 여러 가지 하는 사까지 다 들어가 있고 또 의료기사 파트까지 다 들어가 있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너무 간호사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혼란을 야기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간호사라 하지 말고 이제 그래서 간호법 저희가 간호법이라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맞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그 조무사들이 또 그죠? 간호조무사는 그 간호사의 그 지도 하에 모든 행위를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사, 예, 고등학교 이하 졸업까지, 예까지 한 사람이 학원을 졸업해야 뭐 된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법으로 이제 돼 있는 거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어떤 그 우리 인권이나 여러 가지 그 직역에 대한 인격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들고 나왔더라고요. 예, 그게 아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자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의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걸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까지는 정규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졸업하고 따는 걸로 했는 거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는 안 된다 이게 아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에 어투해서 그 이제 고등학교는 정규 과정을 마치자는 그런 의미로 들어간 거지 뭐 고등학교 졸업해서 간호조무사를 따라 대학은 따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의료 활동, 그래 이제 재가라든지 시설 돌봄 영역을 확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간호사의 그 단독행위 예, 이런 거. 예. 단독적인 의료 행위를 좀 하고 싶어하는 이런 게 반영된 법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얼핏 그게 아주 오래전에 일본이 이제 상당히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보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이 됐고 저희가 거의 일본을 따라가는 그런 형국인데요. 그러니까 건강한 군하고 이제 환자군 그 사이에 환자는 아니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완전히 건강하지는 않고 그 중간에 있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케어하는 그런 돌봄. 그런 영역에는 이제 굳이 의사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뭐 간호사라든지 물리치료사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할수 있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재활활동을 해가지고 정상적 건강한 군으로 다시 들어오면은 그게 훨씬 이제 사회적 비용이 덜 든다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나 간호법이 제정이 되면은 조금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의사단체에서는 물론 그런 부분을 반대를 할 건데 지금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진행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거의 의료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사회복지시설이지. 복지시설, 예. 단순 복지시설. 이런 것도 영역도 이제 건강한 사람과 환자군 사이에 이런 것도 사회복지시설의 개념으로 재활을 돕고 돌본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은 의료 질서를 이렇게 무너뜨리 이렇게 이렇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좋은 방안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간호사 역할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죠? 그만큼 또 간호조무사나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 다른 직역들 역할이 간호사 역할이 커지는 만큼 줄어든다는 걸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저희는
간호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적인 보호를 받고 싶다는 거였고, 저희 간호, 그 케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 높은 간호를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거였지, 다른 행위를 하는 보건의료 직역에 대해서 어떤 게 역할을 뺏들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이게, 간호 법안이 된다면 저희 일하기도 바쁩니다. 저희 일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더 간호사가 더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을, 역할을 뺏어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입장. 예, 이게 뭐 일종의 뭐 풍선 효과 같은 것일 텐데요. 그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맡아왔던 부분을 이제 간호사들이 할 거고, 그 대신에 그 줄어든 것만큼 전공의 선생님들은 더 높은 의료질을 위해서 연구 활동을 할 거고, 그래서 간호사들이 그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부분은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공백은, 지금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면서 옛날에 간병도 다 간호사 영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간호사, 의무사나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많이 감당을 하고 있죠. 예,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안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원가 이하의 수가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못 씁니다. 우리는 좀 사람을 많이 써버리면 병원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 의료보험 수가를 지금 수가에 한 두세 배만 좀 올려주시면 간호사 인력을 두 배를 더 쓰고, 그 다음 모든 근본 문제는 의료보험 수가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민원 문제도 깨끗이 해결을 잘 하겠습니다 했더니 막. 너무나 이제 교과서적인 말씀이고, 분명합니다. 그는 그렇게 되면은 의료질도 높아지고, 그 높아진 의료질을 이제 소비자들이 다 혜택을 볼 텐데요. 문제는 저희가 이제 전 국민 의료보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단순히 수가 인상이라는 거는 이제 보험료 인상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칫 이게 이제 보장성이 떨어져 가지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 이 자체가 이제 붕괴될 가능성도 저는 이제 염려가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누가 선뜻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특히 의료인 중에 의사분들이 희생을 하고 있는 거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게 좀 엉뚱한 시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나치게 의사 양성 제도에 보면은 지나치게 이렇게 전문의 부분도 이제 갈수록 세분화돼 가지고, 내과 안에서도 다양한 또 세분화 과목이 있어서 그걸 또 획득하기 위해가 취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1년 내지 3년씩 이렇게 또 굉장히 이제 저임금에 그분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을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나쁜 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세분해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이, 한국, 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막 1등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의료도 그렇고. 미국에서 보니까 PA는 미국에는 간호사가 PA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이 해부, 병리, 생물화학 이 분야를 학점을 따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3.0 이상 이렇게 해도 3.5 정도는 돼야 PA 코스를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조건들이 많습니다. GRE라 해서 법학대학원 이런 데 들어갈 때 치는 시험 이런 걸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서 이분이 이제 PA 코스가 있는 대학에 들어가거든요. 그 코스를 마치면 석사학위를 줍니다. 주면서 PA 자격을 주고. 그래서 그런 PA들이 나와서 이제 법에서 정한 부분의 일정 부분 의료행위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PA 하면, 왜냐하면 간호사는 어느 정도 법으로 보장받은 직역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그러니까 의료 보조 역할을 했죠. 그냥 이름은 미국 그 PA를 따서 PA라는 이름을 붙인데 은밀하게 얘기해서 미국의 PA와 우리 간호사 PA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합법화 되자면은 금방 말씀드린 이런 제도들을 도입해서 우리가 각 대학에도 PA, 의과대학에도 하든지 PA 코스를 만들고 그 코스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을 시험을 쳐서 좀 엄선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간호사가 한 뭐 1년에 10만 불 정도 연봉을 받으면 PA는 15만 불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내과 의사 이런 좀 수월한 의사는 한 20, 30만 불 저같이 수술, 큰 수술을 하는 의사는 한 100만 불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하려면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면은 우리 사회 구조가 또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여당에서 주로 이제 강조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PA 간호사 이제 제도화를 위한 이제 간호법 제정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PA 간호사를 이렇게 단독 직역으로 이렇게 뭐 세분화하기보다는 뭐 일정 수준의 간호사들은 누구든지 PA 그 그러니까 의사 진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은 금방 그 이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피해 간호사가 완전히 새로운 직역으로 하나 이제 독립이 되어버리면은 또 이제 오히려, 물론 이전에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은 뭐 거의 뭐 열정페이처럼 일을 했다고 하면은 현재 지금 현재 간호사들 보다 1.5배 내지 2배 정도 또 연봉을 더 주어가지고 저희 병원에서는 그걸 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로 인해가지고 간호사분들의 이탈도 좀 있을 수 있는 거고, 간호사들도 간호사면 간호사지. 무슨 전문 간호사 이런 건 안 두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간호법에 그런 걸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은 PA에 대한 교육 과정이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간호학사를 취득하고 임상에서 한 3년 정도 경력이 있으면 석사 코스로 PA 제도를 이수한 간호사가 나와서 의사와 간호사와 또 다른 영역의 역할을 맡는데 저희는 그렇진 않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간호대를 졸업하고 임상 그 전문의로 해갖고 일반 대학원을 나오면은 임상 전문 간호사인데 지금 예를 들어 마취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호스피스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석사 과정에서는 2년 코스 석사 과정에서는 전문 간호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람은 각 대학이나 병원에서 그 경력을 인정해서 해주면 상당한 그 메리트를 드린다든지 저희는 지금 네, 대학에서는 보통 5년 이상으로 주로 PA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전공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의학이나 CS 흉부외과 이런 데는 잘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흉부외과나 외과 같은 경우는 전문의 코스도 4년에서 조금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가서 PA 경력 간호사 중에서 조금 엑셀런트한 그런 간호사가 PA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식 PA 제도자 간호사 PA 간호사 제도를 금방 이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가 얼핏 검찰도 이제 검사들도 엄청나게 많은 그 업무량이 있거든요. PA 간호사라는 부분이 하나의 단독 직역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는다면은 그럴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의사단체에서부터 의사들로부터도 그렇고 간호사들로부터도 그렇고 이번에 저는 이제 간호법을 제정하면은 기존의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이 맡아왔던 그런 부분들 간호사가 해도 되는 영역 반드시 의사들이 해야 되는 부분 고르고 나머지 부분들을 간호사만 할 수 있도록 그냥 그 조율만 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이게 이걸 하는 사람은 PA 간호사만 할 수 있어 이런 건 저는 찬성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 PA를 하는 간호사들도 자기 직역에 대한 법제화나 이런 제도화가 돼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PA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병동으로 가야 될지 뭐지 불안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의료 대란 이런 게 생기면서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이런 제도로 이제 이번에 간호사법에 간호법에
PA 간호사도 들어있죠. 이에 대한 뭐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찬성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의료법 안에 있는 간호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피해 역시나 마찬가지고 이번에 간호법이 되면서 간호사 활동 영역에 대해서 기본 의료기관이나 이런 시설에서 이제 확대해서 조금 피해의 불법적인 거를 조금 인정해주는 그런 거를 의료행위에 합법화를 하자는 그게 많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보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피해 중에서는 종양 전문 간호사가 피해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그렇게 또 피해를 하는 그게 또 있기 때문에 영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전문 간호사 중에서 피해하는 간호사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양 전문 간호사가 하는 일을 이제 간호사 업무 영역에 그냥 카테고리에 가다 놓고 그다음에 각 의료기관별로 그게 숙련도는 자체적으로 따져 가지고 판단해서 배치를 하라는 이야기지. 마치 피해 간호사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간호법이 만들어진다. 여기는 그렇게 찬성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대한 간호사 협회가 이제 주장하는 걸 보면 세계 96개국이 간호법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대한 의사 협회는 11개국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공방이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간호법 입법이 뭐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는 걸 혹시 우리 저 시민단체에서 먼저 한번 말씀해 볼까요? 그 아무래도 38년차 간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세계 96개국 중에 제가 알고 있는 33개국이 간호법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OECD는 11개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간호사들이 진료 보조라든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나 책임 등을 독립적으로 규율을 하고자 하는 그게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같이 간호법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내놓고 간호법 자체가 완전하게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간호법 보유국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의사와 간호협회에서 한 대한간호협회와 의사협회하고의 이게 숫자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갖고 지금 우리 미국이나 이런 연방법이 있으나 주마다의 연방법은 없지만 주마다 간호법이 있는 것처럼 면허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직무 범위가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저기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간호사 전문성 강화 때문에 열악한 업무 개선을 하자는 거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게 이번에 올렸기 때문에 업무 범위만 정확하면 뭐 지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뭐 전문 간호사나 피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같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보면은 우리하고는 좀 상이하거나 뭐 비슷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우리 실정에 맞게 좀 이제 현실적으로 맞게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시민단체 쪽에서 뭐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 해외의 입법 사례 그런 거 뭐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미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제 간호법 제정이라는 부분에 그 컨센서스는 이미 뭐 모아져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간호법 제정에 뭐 일단 찬성을 하는 입장이지만은 그만큼 그 간호사들이 권리를 위해서 이게 간호법이 제정을 됐다면은. 그에 합당하게 책임도 많이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의사들도 각 제 의사 단체에서 각종 전문의 양성 이런 거 할 때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수급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간호사들 경우 각 그 대학의 전국의 각 그 간호대학에서 한 해 뭐 수만 명씩 이렇게 배출이 될 건데 졸업하는 즉시 절반은 그 장롱 면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면허 관리에 대한 그 좀 엄격하게 그걸 관리를 해야지 이 간호법을 제정하는데 적어도 많은 그 의사분들이 찬성을 한다고 하면은 그 의료인으로서 그 제 역할을 좀 하라는 이야기인데 무슨 생각으로 뭐 그렇게 물론 뭐 피치 못할 사정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절반이 졸업과 동시에 장롱 면허가 된다는 거는 오랫동안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굳어져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협회나 이런 뭐 간호대학에서 무슨 그
대책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환자를 두고 그렇게 뭐 요즘 응급퇴사라고 합니까? 예. 그런 거는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우리 의사분들은 이직을 할 때 3개월 정도 이렇게 자기 환자 돌보고 수술할 거 예정된 수술 다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법안에 담아지지 뭐 그런 게 담는 것 자체가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수만에 이르는 그 이제 간호사분들은 그런 부분 이제 마음은 스스로 담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이제 간호조무사들 문제는 네. 뭐 혹시 간호 단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의사의 업무와 간호사 업무가 다르듯이 저희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가 엄연히 저희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맡은 역할이 다르다고 명시해놨기 때문에 저희 굳이 뭐 두 파트가 부딪히고 할 일은 저는 저 나름대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민단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203개의 대학에서 연간 5.6%씩 인원이 늘면서 간호대 그 졸업하는 신규 간호사들이 늘고 있긴 합니다. 근데 2만에서 2만 3천 명 정도가 배출이 되는데 진짜 한 시민 대표님처럼 한 1만 명 정도 밖에 생존에 남지를 않습니다. 다 취업을 하고 나면 이직률이 거의 뭐 대학은 더 낮고요. 보통 저희 종합병원 같은 경우도 한 50%에서 56% 그 사이밖에 안 남는 상황이고 저희도 법적으로 아쉬운 게 그게 있습니다. 응사 그런 걸 뭐 조금 질책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는 이제 각 대표들이 그렇게 각 부서에 각 병원의 대표들이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간호사들이 어디서 꼭꼭 숨었는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의견은 나오는데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은 응사를 하고 가는 간호사들도 못 맞고 또 타 병원으로 응사를 한 후에 또 바로 가도 또 그쪽에서도 또 인력이 워낙 없다 보니까 막지 못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간호법도 나중에 되고 나면은 이게 차후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 지난번에도 이제 대통령께서 거부권까지도 행사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직역별로 나오고 뭐 이런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과연 이번에는 이제 이 법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전망. 저는 의료 사태를 봤을 때 의료 공백이 현실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또 보완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완도 필요하고 간호 인력 수급의 문제라든지 뭐 대기의 간호사라든지 간호사 표준 편차나 간호 교육이 뭐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 좀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결론적으로 이제 간호법 제정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당 대표 원내 대표께서 여당에서는 직접 대표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공의들이 뭐 돌아오지 않는 부분 전공의 공백이 이제 완전히 이제 현실화돼 버렸으니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이는 뭐 어쩔 수 없이 PA 제도를 활성화하려면은 제도화돼야 되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제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제정하는 과정에 또 돌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단체의 요구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서 또 좀 이렇게 수렴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 좀 최대한 빨리 됐으면 좋겠고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여야의 협치 1호의 산물이 간호법 제정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래 뭐 좋은 의견인데요. 간호사 말고도 다른 직역에 있는 사람들도 PA를 하고 싶으면 맞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PA는 간호법에서 PA를 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간호법에는 이제 간호사 업무를 조정해가지고 지금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했던 다수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제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무를 이제 간호사 업무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이건 도저히 간호사가 할수 없는 부분은 또 의사가 해야 되는 부분, 그렇게 하자는 거지. 제가 그거를 갖다가 제도화는 PA라는 제도화하는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PA 간호사라는 걸 새로운 독립된 직군을 만드는 것 자체는 저는 이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당장에 지금 각그 의료기관별로 이제 다들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정에 맞춰 가지고 전공의 선생님들 공백되어 있는 상황에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이렇게 뭐 여유를 갖고 대처를 할수 있다는 거겠죠. 예, 근데 제가 이제 피땀 흘려서 정말 희생적으로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씀, 예. 뭐 간호에서도 간호사 한 사람당 내가 얼핏 보니까 한 15명 정도 환자를 보고 선진국에서는 5명 본다 이래 돼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이 15명 보면서 선진국에서 한 명이 5명 보는 것보다 더 잘해주면 그게 훨씬 더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그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가 못살때 만들었던 의료보험 수가를 점차점차 좀 현실화 시켜주면 병원 경영이 좀 수월해지고 또 경영이 수월해지면 역시 그 서비스의 질도 사람을 확보하고 좀더 적은 숫자를 보면서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진행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그런 부분을 정부도 인식은 매 정부마다 모든 정부들이 이제 인식은 하고는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정부를 담당하는 또 국회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선출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보험료 인상이 따라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있는 재원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느냐 그게 달려 있는 거죠. 고양이 목에 예, 방울이 그래서 들어야 이제 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정부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예, 과잉 이렇게 진료하는 이런 행위들, 그러니까 의료 쇼핑하듯이 하는 거, 진료 쇼핑하는 거, 병원 쇼핑을 하듯이 이렇게 다니는 거, 이런 부분들은 뭐 맞겠다고. 어떤 분들은 뭐한해 365일 이렇게 뭐 진료를 한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365일이 예, 아니고 더 많지. 700. 예, 그러니까 두 군데 간다는 이야기죠. 예, 예, 맞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기 예. 위해서 간호부장님, 우리 주현이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의료법 안에 우리 저희 간호사는 법적으로 보호가 없었습니다. 업무도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었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이번 간호법으로 인해서 업무와 역할이 명확하게 돼 있고 법적인 보호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법률이 되면서 통과되면서 저희 간호사가 좀더 처우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업무하는 데에서 개선이 되어서 질 높은 의료를 할 싶다는 그런 게 마지막 바람이고 잘 통과되기를 저희들 모두 염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정수 대표님. 무엇보다 이제 간호법 제정이 되면은 간호사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책임 의식이 더좀 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이 간호법이 간호가 이제 환자를 돌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의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고 우리 사회가 뭐온 곳, 각 분야별로 다 이제 갈등을 하는데 이 간호법이 예, 좀 이렇게 여야가 협치로 잘 옥동자를 만들어 가지고 사회 곳곳에 갈등까지 간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두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뭐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고 하지만 구석구석에, 그죠? 우리가 손을 봐야 될 부분들도 많습니다. 좀더 이제 완벽하고 좀 보완이 잘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우리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잘 진료받고 또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이 법이 일조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